놈을 켜라. 말은 기습이라지만 놈들이 밤에 안 자고 있을 수도 있잖아. 밤에는 괴물의 활동이 둔해진다. 조금이지만 성공률은 조금이라도 높은 게 좋지. 작전을 개시한다. 텔레포테이션 칩을 공격해라. 어둠 속에 괴물이 있습니다. 상대는 몸집이 크다. 야간이라 해도 빛나지는 않을 거다. 어두워서 시야가 안 좋으니 조심해. 실수로 아군을 쏘지 않게 조심해. 지금 미리 사과하겠습니다. 안타깝게도 괴생물 공격 작전은 실패했습니다. 그 많은 전력을 투입했는데도 실패하다니. 텔레포테이션 실패 파급. 성공이다. 이 구역은 괴생물의 이동 경로 위에 있습니다. 괴생물이 이 구역을 통과합니다. 더 빨리 알아낼 순 없었던 건가? 진로를 계속 바꾸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. 생물이 온다! 텔레포테이션 쉽 격파! 몸을 꿀처럼 말았어! 이쪽으로 굴러온다! 괴생물을 공격해라! 그냥 보내지 마!
릴레이션십 파괴 성공! 움직이게 안 돼! 이런 장난감 총으로는 상대가 안 돼! 레이저만 있었어. 레이저? 이런 총이지. 개인용이지만 위력은 EMC의 10%에 달한다. 전멸하기 전에 그걸 갖고 다시 오자고! 장비로 괴생물에게 치명상을 입히기는 힘들다. 텔레포테이션 십 격파에 전념해라. 괴생물은 신경 쓰지 마라. 원래 목적을 완수해라. 텔레포테이션 십과 괴물을 격파해. 10을 격추했습니다. 남은 괴물을 격파해라. 저희는 이 생물을 아켈루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지만 단 한 번도 치명상을 입히지 못했습니다. 지금은 장비가 부족하다. 후퇴하겠다.